왜들 그래? 내가 어디 죽으러 가나? 웃으면 헤어집시다. 과장님, 이거 제 희망퇴직 신청서인데요. 아, 과장님,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다. 지금 뭐 하세요? 내가 2년 동안 너 데리고 있을 테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내 밑에 있어. 그리고 연차 다 쓰고 모자르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단 수술하고 와. 아이, 과장님, 마음은 아는데요.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으시다고. 괜히 저 때문에 같이 곤란해지지 마시고 제가 다시 써서 올릴 테니까 처리해 주세요. 아니야, 나 과장 힘이 있어. 나랑 나 과장이랑 아까 서점하고 단판 짓고 왔다고. 네? 서점부도 깨갱했는데. 수술하고 오면 사고 쳐서 잘리지 않는 한 2년 동안은 내근직 됐지? 아니, 어떻게 이렇게. 아, 그 나과장이 생각보다 세더라고. 과장님, 뭐 갑자기 웬 존경의 눈빛. 아니야, 난 힘 없고 우리 부장님 똥이 칼라 파워였지. 아, 그건 좀 갑오경장 때 개그 아닌가? 어? 박 대리, 앞으로 이런 결정은 좀 상의라도 하고 하자. 와이프랑 애 생각은 안 해? 아버지도 살리고 아버지로도 살아야지. 그래, 얼른 짐 풀어. 맞아요. 사수가 부사수 두고 가는 법이 어딨어요. 저도 박 대리님이랑 일하는 거 좋아요. 같이 있으면 제가 일바로 잘생겨 보이잖아요. 다들 정말 진짜 사람 미안하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빨리 풀어. 가지 마요, 대리님.